하고요. 자, 문상 이벤트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여리 형이 여러분들한테 매일 밤 10시에 문화상품권 5,000원을 쏘고요. 나는 문상 5,000원이 너무 짜다, 나는 좀 큰 거, 큰 거를 원한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여리 형 대리 일주일 이용권, 그 다음에 오버워치, 그 다음 배틀그라운드까지 결승전 도전을 통해서 매일매일 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이거 1년 넘은 것 같아. 이거 언제부터 했냐면 이벤트 어딨냐? 안 나왔네. 아마 제 생각에 2016년 한 6월 뭐 요때쯤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자,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참여 방법은 네이버 카페명 검색, 피파코리아 코리아로 오셔가지고 왼쪽에 이벤트 게시판이 있어요. 이벤트 게시판 일로 오시면 됩니다. 카페명 검색으로 하면 돼. 카페명 검색. 자, 이벤트 게시판에 들어와서 그날 날짜에 신청해 주시면 돼요. 자, 마감하고. 아, 그리고 여리 형의 소중한 스폰서. 지금 여러분들 뭐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리 형 카페, 여리 형 대리랑 여리 형 PC가 있죠. 제가 직접 하는 거 아니고요. 신세계 대리, 시즌 대리, 스타 대리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자, 이벤트 당첨은 신세계 대리 협찬이에요. 신세계 대리 특별히, 협찬해주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리형 컴퓨터, 피파, 오버워치, 서든어택, 롤 잘 돌아가는 여리형 컴퓨터. 저는 지금 4번 쓰고 있고요. 새 컴퓨터는 56 컴퓨터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벤트 시작해봅시다. 자, 이벤트. 오늘 참여도 좀 많네. 배틀그라운드는 해봤는데 난 좀 재미없더라고. 내 스타일은 아니야, 배틀그라운드.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상대편 찾아다녀야 되잖아. 이게 좀 나중에는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좀 재미없더라. 그래서 저는 배틀그라운드 샀다가 2시간 만에 환불했어요. 여리형은 말라 보이지. 제가 키 184, 근데 며칠 전에 키 재봤거든. 184.3이더라고 185라 그렇게 키 185에 몸무게 77kg. 그렇게 마르지 않았어요. 호날두 몸무게 몇이냐. 호날두 갑자기 호날두 생각이 나네. 호날두는 이제 근육질이고, 나는 살질이지, 살질. 호날두가 185에 80kg고, 키엘리니는 187에 84. 많이 나가네. 이동국은 몇 kg냐? 이동국은 187에 83. 다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나 83kg에도 살 빠진 거야. 잠시 좀 말이 샜네. 자, 오늘은 57명 신청해 주셨네요. 자, 여러분들의 번호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자, 1번부터 18번까지 여러분의 번호. 방송은 좀 키 작아 보이지. 아유, 이제 늙어서 그런지 운동하기 힘들어. 마르시에님 짝퉁도 있네. 야, 나도 옛날에는 군대 입고 막 이럴 때 내가 막 운동하고 이랬는데, 아, 늙었어. 이제 운동하기 싫어, 귀찮아. 자, 1번부터 18번까지. 자, 그 다음에 19번부터 36번까지. 181에 80이 되지 아니니 딱 좋을 때네. 몸 좋네. 아, 그래, 오케이. 내가 낮에 일하고 밤에 방송하니까 이게 살찔 틈이 없어. 있던 살도 다 날아갑니다. 자, 19번부터 36번까지. 자, 확인했나요? 자, 그 다음에 37번부터 54번까지. 1200억이면은 스케 은카나 뭐 푸케 금카. 금카는 좀 무리인가?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야, 푸케 은카 하면은 오버롤 플러스 9 먹겠네. 와, 장난 아니네. 자, 마지막 55, 56, 57 번호 확인하지 마시고. 키 184면서 185라고 불러친다고? 185라고 할게, 그냥. 185라고 할게요. 실제로는 184.6이지만. 자, 2번이 잘못 썼어? 2번 5 잘못 썼어? 괜찮은 것 같은데? 자, 그럼 지금부터 이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날두도 마른 시즌이 있어. 호날두 마른 시즌은 70대야. 호날두 75kg인 시즌도 있잖아, 그치? 내가 알기로는 있어. 자, 오늘은 57번까지 있으니까 58번으로 할게요.
2번 번호 있는데 뭐가 없다는 거야.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넘어갑시다. 자, 첫 번째 후보자. 1번. 아주 싸. 뭐가 싼지 모르겠지만, 아주 싸. 50번. 50번은 유튜브 닉네임 라면님. 자, 그 다음에 37번. 37번 정환님. 자, 신정환, 안정환, 프리즘 정환. 자, 17번. 아니다, 180. 집에서 잴 때는 185였는데, 거기 가서 이거 기계로 재니까 184.3인가 나오더라고. 17번. 자, 30번. 30번이 앙기모링. 133을 5타 나왔는데 그래도 되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괜찮아. 2번, 2번 제로님. 아까 2번 뭐 문제 있다 그러던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자, 11번, 똥, 아까 똥 냄새, 페이브리. 자, 51번이 누굽니까? 51번, IS. 자, 5번, 여리형형, 여리형형. 45번, 오, 대박! 45번 지금, 45번이 잘 해달라고 했는데 바로 나왔어, 대박. 여리형 손주만 11명. 자, 왕게임 주는 어서와요. 45번. 45번 귀속이다. 25번, 오늘 5번이 많이 나오네. 이름 오타 괜찮아, 이름 오타 괜찮고. 군어자이죠, 군어자이죠. 그 정도는 괜찮아. 아주싸는 뭐, 맨날 오는 애청자인데. 자, 56번, 조니스. 자, 이렇게 해서 12명의 탑12가 결정됐고요. 이 중에서 6명을 자를게. 1번, 탈락. 아주싸 뭐, 오타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자, 6번, 탈락. 오타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었어. 자, 구독 고마워. 4번 탈락. 자, 3번 탈락. 7번 탈락. 탈락했는데 다행이래. 자, 12번 탈락. 한 놈, 두 시기,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확, 육개장 갑니다, 육개장. 자, 사다리로 모실게요. 자, 과연 문상 5,000원은 누가 당첨될 것인가? 안기 유튜브 닉네임 뭐야 이거? 라면, 그냥 라면, 라면 유튜브로 쓰는가? 라면 IS. 자, 그 다음에 열이 형형. 자, 그 다음에 귀속 군어자이죠. 들어가요. 오늘 시청 감사합니다. 땡큐. 자, 오늘은 8월 20일 2번 당첨 갑니다. 이제 어게인 제도는 없어졌어요. 대신에 다음날 저기 뭐야, 당첨자가 없으면 다음날 만원으로 바뀌었죠. 자, 준비됐나요? 자, 갑니다. Are you ready? 자, 오늘의 당첨자는, 자,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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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속이다! 귀속이다! 축하드립니다! 자, 귀속이다님 방에 있나요? 우리 애청자 귀속이다님. 아까 45번이었지? 맞다. 자, 귀속이다는 결승전 가나? 귀속? 자, 귀속이다 결승전을. 여리형 대리로 결승전 가네요, 여리형 대리. 자, 여리형 대리로 갑니다, 여리형 대리. 자, 1번부터 4번까지 하나 골라주세요. 1번부터 4번까지. 자, 당첨은 2번으로 해줄게. 자, 과연 그는 여리형 대리에 당첨될 것인가? 2번으로 갑니다. 계속. 자, 2번에 2. 제로? 모르겠어요. 자, 음악 한번 바꾸고 갈까? 자, 갑니다. 준비된 귀속은 위치로. 후아.
자,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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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탈락. 아, 아깝다. 야, 여기서 잘리네, 여기서. 아, 여기서 이게 안 되네. 아, 2번에 2번. 아, 좋은 전략이었는데 아쉽게 탈락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당첨자는 아쉽게 없는 걸로. 없는 걸로. 자, 어제도 당첨자가 없었죠? 내일 문상 만원을 올립니다. 자, 내일 문상 만원 갈게요. 자, 내일 문화상품권 이벤트는 만원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시청 감사드리고 녹방 전환할까요? 땡큐 베리 머치.